저기 현 인턴 미안한데 프린트 좀 뽑아서 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원인은 나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다. 며칠 전 회사 동료인 그녀와 데이트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우리 회사에서 예쁘다고 소문난 그녀, 모든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미호 사원님. 아이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단선, 오자마자 우리 회사 분위기 화사해진 거 좀 봐. 아이 무슨 소리세요. 멋진 부장님이 오셔서 그런 거죠. 아유 우리 미호 사원 얼굴도 예쁘고 말도 참 예쁘게. 저기 단사원 이게 좀 막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 그럼요. 우리 회사에서 단서원은 우리 회사 분위기 메이커라서 사내에서도 참 인기가 좋은 편이다. 우리 남자 사원들은 그녀를 모두 좋아했던 것 같다. 미호씨? 네? 요즘 왜 이렇게 회식 자리 안 와? 어? 끝나고 회식 자리 꼭 참석하게. 아이 그러지 말고 끝나고 우리 소고기 먹을 건데 그럼 좋잖아. 그게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약속? 회사 생활도 약속보다 중요해? 어? 자네 회사 다니기 싫은 거야? 아 저기 부장님, 아 사실 이번에 저랑 약속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 때문에 다음 성원이 꼭 필요한데. 왜 단사원인가? 아 이번에 부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소고기도 좀 먹이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아 그래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하시죠. 알았네. 이번에도 정말 고마워요. 아유 다행이에요. 부장님 회식 자리 가면 또 미호 씨한테 찝쩍거려서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쵸? 어떡해. 아휴 저 대머리 노총장 부장 제가 뻔히 알죠. 대머리래. 맨들맨들. 아휴 이제 가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그녀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녀와 사귀게 되었지만 회사에서도 사내 연애를 한다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호씨 부장님 왔다 빨리 가. 일들 하세요 일들. 왜 이렇게 끙끙대세요? 배 아프신가 봐. 미호씨 오늘도 데이트 즐거웠어?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 그나저나 요즘 회사에서 저희 연애하는 거 다 아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대머리 부장님이 얼마나 노려보던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요즘 부장님 눈치 보느라 진짜 힘들어. 부차가 있어요. 조심해요. 난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녀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데이트 날 돌아가는 날에 그녀는 교통사고로 죽었다. 나 혼자 운이 좋아서 곧 다시 직장에 복귀하였지만 그녀들을 빼앗은 원한일까 아니면 동정심 때문일까. 회사에서는 그 후로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사람 빼고. 우리 계속 함께 하는 거지? 한 SNS에 성형 후기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의 내용은 한 여자가 취했던 자신의 과거 사진과 성형 이후 달라진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자랑을 하는 글이었다. 정말 성형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났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성형 전 사진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부르기에도 흉한 몰골이었다. 우와, 사람 눈이 이렇게까지 짝짝일 수가 있나? 오, 진짜 징그럽다. 어, 저 눈 밑에 실바음 보고 또 입은 왜 찢어졌대? 어, 괴물 같아. 하지만 성형 후 사진은 연예인까진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사이에서 한미모 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외모였기에 사람들은 게시글의 주인에게 어디서 성형을 한 거냐고 폭발적인 질문을 했다. 나 물어볼까? 혹시 어디서 성형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글쓴이는 고민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성형을 받았던 병원의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었다. 분명히 큰 병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쓴이가 알려준 병원은 생소하고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시골의 작은 병원이었다. 이런 곳에 이런 기술을 가진 의사가 있다고? 의심스러운데. 이런 작은 병원에 저런 기술자가 있다는 게 의심이 되어서 혹시 사진으로 사기치는 흔한 광고 수법이 아닐까 싶어서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다운로드 해보았다. 핸드폰으로 찍어 바로 업로드한 사진이어서 그런지 사진 파일명이 찍은 날짜로 표시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회사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남자들은 그녀를 모두 좋아했죠.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주인공은 그녀와 사귀게 되었지만 회사에서는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데이트 날 돌아가는 날에 그녀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혼자 살아남은 남자는 운이 좋아 직장에 복귀했지만 모든 직원들이 주인공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를 빼앗은 원한 때문일지도 몰랐죠. 하지만 딱 한 사람은 계속 말을 걸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죽은 그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주인공 남자도 죽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 귀신을 볼 수 있었고 주위 사람들도 무시한 게 아니라 자신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SNS에 성형을 대성공했다며 자랑하는 한 여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디 병원에서 성형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죠. 주인공은 큰 병원이 아닌 외진 병원을 소개시켜주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저장을 했어요. 사진 날짜를 보니 전 사진이 2021년 3월 17일, 후 사진이 2021년 2월 10일이었습니다. 예쁜 사진이 전 사진이고 못생긴 얼굴이 후 사진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SNS 글쓴이는 엉터리 의사에게 의료사고를 당해 얼굴을 망치게 되었고 혼자만 이런 사고를 당한 게 분하고 억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의료사고를 당하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성형 전과 후의 사진을 바꿔 자연스러운 성형에 성공한 척 사람들을 속이며 병원의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